오늘은 정말 실패할 수 없는 맛있는 술 가하주를 소개합니다. 가하주는 진알과 여름하, 여름을 나는 술이라는 뜻입니다. 옛 문헌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역사가 깊은 우리 전통주랍니다. 냉장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습기가 많고 온도가 높은 여름에 술이 산패되지 않기 위해 청주에 도수가 높은 술을 넣어 저장성이 좋게 한 술이랍니다. 과하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술이 쉽게 상하는 여름철을 잘 버텨낼 수 있는 술입니다. 여름철 쉽게 상할 수 있는 20도 이하의 청주와 도수가 높아 독한 증류주 소주의 단점을 섞음으로써 서로 상호 보완하는 원리를 가진 술입니다. 오늘은 가하주 밑술에 대추, 통후추, 통계피, 잣, 생강 등 다섯 가지 재료를 첨가하여 오종주를 만들려고 합니다. 오종주 만드는 법을 살펴볼까요? 꼬두밥을 쪄서 식히고 누룩과 물을 섞어 잘 치대어 줍니다. 여기에 준비된 다섯 가지 재료를 넣고 잘 섞어 발효통에 넣어줍니다. 3-4일간은 하루 2회 정도 잘 저어주고요. 일주일 후 단맛과 쓴맛이 들면 25도 이상의 증류주를 붓고 저어줍니다. 1-2주일 후 밥알이 뜨면 참고수로 옮겨주고 맑은 술이 올라오면 체주하시면 됩니다. 2일째인데요. 벌써 많이 발효가 되었네요. 발효 소리도 제법 들립니다. 밥알이 으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저어주고요. 대추, 잣 등이 떠오르지 않게 안으로 넣어주면서 저어줍니다. 2일째 젓기가 끝난 모습이고요. 3일째 모습입니다. 제법 술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. 뽀글뽀글 소리도 요란합니다. 일주일 후 소주를 붓고 잘 저어줍니다. 일주일이 지난 후 잣과 밥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요. 시원한 곳에서 일주일을 더 두었다가 걸러줍니다. 왼쪽은 맑은 술 청주이고요. 오른쪽은 청주를 걸러낸 후 걸른 탁주입니다. 대추, 생강 등이 들어간 술이기에 남은 지게미도 활용하여 모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. 오종주 방문 맑은 술 청주와 꽃감과 유부로 만든 막걸리 안주입니다. 잘 어울리는 궁합이네요. 가하주 영상은 어떠셨나요? 부재료를 넣지 않아도 돼요.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나요? 실패하지 않는 술 가하주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